오랜만이네요의 마겐자레기 정혜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머리끝까지 다시 많이 들으시죠?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나로, 소심함에서 발랄함으로 제 마음을 열었죠. 이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 내 인생 가장 우울했던 시절 옆에서 매일 손을 잡아주시던 아버지 우울증으로 스스로 절 가두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늘 말없이 제 방에 들어와 옆에 계실 것 같고 언제나 건강하실 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니란 생각은 아버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해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내 존재를 찾고 또 나를 찾아가는 그런 변화의 시간들이 그리고 나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또 치유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화상 할머니도 어신 할아버지도 늘 모두 우리 책방에 놀러와요. 든든한 버팀목으로 제 곁에 계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렇게 훌쩍 가버리셔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고 행복했던 우리 이기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수업이 다독될수록 팟캐스트에 대한 애정과 욕심이 생기더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들을 노래는 조용필의 친구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편지를 쓰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쌓이던 젊은 날의 기억은 잠들지 않습니다. 박인희의 그리운 사랑길이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날이 다가왔네요. 팟빵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김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홍범을 또는 지인의 권위로 모여서 호기심과 두려운 바늘의 용기와 희망을 얻어가면서 강의해 주신 김지혜 선생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따뜻한 눈빛과 진심을 이용해 서로의 벽 없는 나눔이 없었더라면 참또 일기 때 함께 했던 것보다 일기 이 시간에 함께 했던 게 하나의 갈 길을 알려주신 분들 같아서 제가 더 겸손하게 독립적으로 정말 내 안에 숨은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펼쳐주고 용기를 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용기는 어쩌면 또 나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거나 교류는 많이 못 나눴지만 김지혜 선생님 통해서 제가 김지혜 선생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고 하고난 분이 어떻게 진행되시고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팟캐스트 과정이 뭐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뭐 지원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주성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팟캐스트 고양라디오 준비하면서 기술 쪽을 담당하게 됐는데 먼저 라디오 자체가 정말 편견이 없는 소통 공간인 것 같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미디어 양성 과정 통해서 1기, 2기 분들 녹음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 모시고 녹음해서 고양시 지역 전역으로 다 찾아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